아니, 서울에 계속 살았었어? 신기하다. 어떻게 한 번도 안 마주쳤지? 천만 명을 사니까. 그치. 아유, 서울은 뭐 세계적인 대도시니까 자랑스러워. 근데 너 분위기 되게 많이 변했다. 그래? 응. 예전에는 막 친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낙엽만 굴러다녀도 막 웃고 그랬잖아. 뭐랄까, 그 마치 아이돌 센터 같았어. 아버지가 사람 일곱을 죽였는데 어떻게 아이돌 센터처럼 살아? 그치. 그 참. 아, 맞다. 하는 일은 잘 돼? 특수분장한다며. 나는 잘 모르지만 되게 재밌을 것 같던데? 잘렸어. 그렇구나. 무신아, 우리 그만 일어날까? 벌써 가게? 뭐, 많이 바빠? 그게 아니라 내 뒤쪽으로 책 읽는 남자 보여? 티나게 보진 말고. 누군데? 기사인데 내가 현수를 숨겨주고 있다고 생각해. 요즘 계속 마주쳐. 야, 스토킹 아니야? 괜히 일깨워서 기사거리 주고 싶지 않아. 나가자. 아니,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될 문제인 것 같은데? 우리 둘만 있는 곳이면 좋겠어. 중요한 얘기라. 우리 둘만? 좋아, 좋아. 아유, 내가 마땅히 생각나는 데가 우리 집밖에 없어가지고 둘이 얘기할 만한 데가. 어, 괜찮아. 일단 여기 좀 앉아. 여기 편하게 해, 편하게. 참 배고프지? 야, 벌써 저녁때가 다 됐네. 배 안 고파. 내가 금방 만들어줄게. 파스타 어때, 파스타? 무진아, 나 배 안 고파. 내가 선물 받은 와인이 있거든? 우리 삼촌이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와인 농장을 크게 하시거든. 그래서 때만 되면 이렇게 와인을 막 보내주셔. 이게 아르헨티나산이 은근히 이렇게 떫음도 괜찮고 당도가 좋아. 잘 살고 있구나, 너. 아, 다행이다. 삼촌한테 언제 한번 내가 밥 한번 사야 되는데. 일단 이거 좀 마시고 있어. 어, 고마워. 금방 만들어줄게. 아, 음악 틀어줄까? 이제 버틸 순 없다고. 그동안 사실 아주 가끔, 아니 자주 네 생각했어. 그러니까 나는 네가 제일 큰 피해자라고 생각해. 니네 아버지랑 도현수 때문에 네가, 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잖아. 나는 너한테 진짜 아무 편견이 없어. 우리 예전에 헤어졌을 때 내가 했던 말도 다 진심이 아니라. 그 목소리 현수 아니야. 어? 그 공범 목소리 현수 아니야. 너는 아직도 걔를 감싸주고 싶어? 네가 이런다고 걔가 너한테 고마워할까? 아니? 네 동생은 눈꽃만큼도 네 생각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.
현수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. 무슨 말? 왜냐하면 내가 죽였으니까. 뭐? 가경리 2장 살인사건의 진범은 나야. 우리 가족 참 좋아했잖아. 우리 아버지 유독 믿고 따랐잖아. 학교에서 현수한테 유일하게 말 건네는 친구였고, 나한텐 지금껏 너만큼 아무 이유 없이 날 좋아해준 사람은 없었어. 그만해. 너도 18살이었고 많이 혼란스럽고 아팠을 텐데 그 누구도 너한테 신경 쓰지 않았어. 아무도 너한테 사과하지 않았어. 늦었지만 사과할게. 미안해. 근데 네가 화를 내야 될 상대는 현수가 아니야. 현수 아무 잘못 없어. 내가 그랬어. 내가 죽였다니까? 이것도 특정 아니야? 뭐?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우리 현수 좀 괴롭히지 마, 이 나쁜 놈아.